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유튜브에 댓글이나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명에 관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만 모아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Hi, 원장님, 이명 치료가 가능한가요? 저희 병원을 내원하신 6,000명 정도의 이명 환자분들의 각각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환자들마다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비중이 많이 달랐어요. 이러니 이명의 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명이라는 증상은 고혈압약, 당뇨약처럼 이명을 없애는 이명약을 복용해서 없앨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치료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면 이명이 들리는 시간이 점차 줄어듦을 느끼게 된다고 많은 환자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명이 들린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치료에 걸리는 시간 또한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서 1년 반쯤 치료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배워서 집에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명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명 환자분들 대부분이 푹 자고 난 다음날은 이명 소리가 작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날은 이명 소리가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잠을 잘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이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주무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전날 밤못 잤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졸거나 초저녁 잠을 자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수면 리듬을 회복하기가 점점 힘이 들어져요. 밤에 못 잤더라도 아침 7시쯤에는 일어나서 낮잠은 15분 이상 자지 않고 저녁 8시쯤 되면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해서 잘 자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특성상 소음이 좀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혹시나 이런 소음이 이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명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청력의 손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스마트폰 등 일반적인 디지털 기계의 최대 소리 강도가 90에서 100데시벨 정도인데요. 최대 수준의 음량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할 경우 난청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교통소음은 약 80데시벨, 지하철과 오토바이의 소음이 80에서 90데시벨 정도인데요. 도로나 버스, 지하철 등 소음이 큰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주변의 소음 크기인 80에서 90데시벨 정도의 강도로 볼륨을 높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 오지 않도록 날카로운 기계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사용을 될수 있는 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이명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명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다 보니 이분들의 다양한 기능의학적 검사 결과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대부분 이명이 오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무리하거나 큰 스트레스가 있으셨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명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지만 정작 혈관이 좁아지게 하거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아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장의 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2017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이명과 뇌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인데요. 특히 40세 미만의 이명 환자들에게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이명이 없는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명은 젊은 사람들의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새로운 위험인자 또는 임상지표일 수 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논문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명의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을 치료하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면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검사하면서 본질을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이명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명에 대해서 자주 물으시는 부분들을 모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더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맵.